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, 자, 슈퍼 퍼포먼스, 자, SP 제품에, 통상적으로 우리 SP라고 부릅니다. SP 제품에 H7-C타입, 자, C타입 장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더스트 캡을 엽니다. 더스트캡을 열고 난 다음에, 자, 보시다시피 이상한 반때기가 들어있어요. 자, 이걸 돌려서 제거를 합니다. 자, 제거를 하고 H7 전구를 빼냅니다. H7 전구를 빼낸 다음에, 자, 이 원래 있던 이상한 반때기랑 거의 같이 생겼죠. 자, 발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. 가운데 이제 구멍도 있고 이렇게 전체 동그랗게 자 있는 이게 C타입 브라켓입니다. C타입 브라켓 여기 이제 고무 패킹도 있고요. 자 일단 이 C타입 브라켓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좁고요. 이쪽은 넓어요. 자 브라켓도 보시면 여기는 발이 좁고 여기는 발이 넓습니다. 자, 순정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? 자, 순정도 보시면 이쪽은 발이 좁고 아래쪽은 발이 넓죠? 자, 그래서 이 좁은 발과 넓은 발의 위치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프로젝션 안쪽에다가 먼저 끼운 다음에 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. 자,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요. 자, LED 전구를 준비를 하는데요. LED 전구가 이렇게 이제 H7이 생겼잖아요. 이걸 이렇게 갖다 끼우시면 쑥 빠져요, 그냥. 그럼 어떻게 끼우냐? 자, 원래 있던 이 H7 브라켓을 제거를 합니다.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LED 전구를 이렇게 C타입, 금방 우리가 장착한 C타입 브라켓 이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커넥터를 조립을 해야 돼요. 자, 이 커넥터 조립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꽂고요. 이 라이트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들어갑니다. 자,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면요. 자, 일부 차종들은 이 커넥터가 뭐 H7C 브라켓 쓰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뒤쪽이 구멍이 작은 차들은 이게 꼽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 브라켓들을 빼줘야 됩니다. 앞쪽에서 이 철클립 요 살짝 걸리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서 자 이게 이제 빼내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공구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다 빼내준 다음에 자, 이걸 그냥 조립하시면 쇼트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전기 테이프로 다 감아 주세요. 자, 전기 테이프로 다 감은 다음에 이제 전구에 이렇게 끼우시고 자, 지금 보이는 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전기 테이프로 다 감은 겁니다. 자, 전기 테이프로 다 감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뭐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 여기가 넓지만 좁은 차들도 있기 때문에 예, 좁은 차들은 꼭이 부분을 빼내시고 이렇게 조립을 하셔가지고 집어넣으시면 걸림이 없이 잘 들어갈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자, 일부 차량들은 이 고무 패킹이 없어야 돌아갑니다. 자, 이 고무 패킹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 순정의 이 하우징이 이 약간씩의 유격이 있습니다. 유격이 있어가지고 현재 공 패킹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끼워서 돌렸을 때딱 맞는 차가 있고요.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엔 또 고무 패킹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약간 헐겁습니다. 그래서 이 고무 패킹을 끼워야 되는데 이 고무 패킹을 끼우고 안 끼우고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무 패킹을 끼워가지고 돌렸을 때 진짜 안 돌아간다. 너무 빡빡하다. 하시면은 고무 패킹을 끼우시든지 아니면 반대로
처음부터 고무 패킹을 빼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우리가 손으로 이걸 만져봤을 때 약간 헐겁다 이러시면 고무 패킹을 끼운 다음에 다시 이제 조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끼워 볼게요. 이 차는 고무 패킹이 없으면은 헐겁거든요. 자,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브라켓을 조립을 하면 움직이지가 않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LED 전구를 끝까지 잘 밀어 넣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건 전기 테이프 감았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봅시다. 집어넣고 6시나 12시 이렇게 위치를 맞추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스트 캡을 덮어서 조립을 하시면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